그리고 이제 일본의 장점은 최근 상승세예요. 되게 부러울 정도예요. 네, 월드컵에서도 2년 2개 대회 연속 16강에 갔고 일본의 단점은 압도적 개인이 없어 쟤는. 준척이 많아. 준척이 많은데 월척이 없어 쟤는. 뭐 쟤네 최고의 월척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토미야스, 이토마 우리 급은 아니잖아. 손흥민급, 뭐 김민재급, 뭐 PSG에 네. 있고 막 이런 잔잔바리들, 네. 잔잔바리들 몇 명 있는 거지. 뭐. 마지막 최정예 전설이 읽고 나오고 마지막 최정예 한일전도 저 때예요. 10년이 넘었어. 12년 전이네. 너무 오래 전이에요. 그때가 손흥민 선수 아기 때. 아기 때였어. 아기 때. 그 손흥민 선수가 진짜 제대로 일본을 상대한 경기가 없어. 우리도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붙게 되면 진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하라 우리의 진짜 일진들이 일본하고 그냥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아니 뭐 그동안 제가 아니 얘기를 하는데 아니 말씀하세요 말씀. 오늘 달순애끼리 특가 판매가 돌아왔습니다. 끼리는 55년 전통의 프랑스 프리미엄 치즈 브랜드거든요. 이게 이제 1년에 15억 개, 1초에 48개씩 판매되는 크림치즈로 만든 디저트. 너무 유명합니다. 프랑스 930개 목장에서 자연 방목한 소에서 짜낸 우유를 선별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단독 특가 무료 배송 무배 혜택까지. 요게 이제 세 종류 아닙니까? 끼리의 리얼 치즈케이크, 딥앤 크런치.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만 알면 되지. 예, 고소한 프레인하고 상큼한 블루베리의 조합이죠. 요거 맛있습니다. 요거 치즈 요게 제가 항상 말하지만 맥주나 와인 뭐 딱 좋습니다. 그리고 치즈가 굉장히 듬뿍 들어있어서 확확 찍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크림치즈 찰떡 요거 진짜 좋습니다. 허기 딱 가시고 딱 좋습니다. 맛도 좋고요. 예. 달순애 라이브 단독 온오프라인 최저가 무배 혜택까지 구입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여러분들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오늘 형 좀 짜는 거 있나? 좀 그만 먹어. 얘기 좀 해. 그 담당자가 처먹고만 해 지금. 아? 응. 아, 나 부모지 자르려고. 아 오늘 대단한 핵폭탄 것 같은 주제 준비하셨다고. 오늘 나카무라 상과 함께하는 일본 축구 특집 니혼 스페셜우 니포 와르도카프 스페셜우. 컴페드컵 지금은 없어졌지만 컴페드컵 하면 맨날 일본 애들 나와. 당장 오늘부터 클럽 월드컵 하는데 일본 애들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맨날 아유 그래도 저놈들하고 싸우면 아유 저 잔잔바리들 이러는데 우리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나는 그게 너무 싫어. 그런 분위기가 누가 보더라도 누가 봐도 아시아 챔피언은 꼬레야 이렇게 되고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번에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 제발 좀 우리 아 잠깐만요. 누가요? 아유 대한민국이. 아유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네. 우승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 대한민국이 우승해야 되는 이유는 차고 넘쳐요. 솔직히 차고 넘칩니다. 아하. 아 이거 직접 비교입니까? 아 비교죠. 아하. 네, 요거 급하게 만들었어요. 네네네네. 자 어떤 놈일까요? 그래서 왼쪽 오른쪽 뭐 한 1이고요. 지금 뭐 눈으로 보시면은 그냥 뭐 보입니다. 이 피파 랭킹은 일본이 20등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23위예요. 21세기 들어서 아시안컵을 요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 결승전에 한 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2000년 대회부터 쭉 지금까지. 아 근데 일본이 최근 아시안컵을 저렇게 우승을 했어? 네. 저 친구들이 거의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리버풀이 망하고 맨유가 90년대 빡 득세했잖아. 약간 그런 거를 바라보는 리버풀 팬들의 느낌이야 우리가. 근데 뭐 최근에는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아, 뭐 최근에는 다시 최근에는 이제 다시 이렇게 됐지만 예. 어쨌든 살아나기 전에 리버풀 팬의 심정. 난 저렇게까지 많이 우승한 그렇구나. 저게 또 하니까 그러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지금 6번 대회 했는데 결승전을 4번 올라갔어요. 4번 올라갔어. 결승전만. 오케이. 우리가 네. 아시안컵이 당장 다음 달에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아시안컵은 군면제 없어요. 예. 그리고 11월 달에 이제 엔트리 뽑은 거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 봤어요. 아, 그 A매치 때 월드컵 2차 예선.
해가지고 봤더니 이제 우리는 23명 뽑고 저기는 이제 25명 뽑았는데 그 중에서 유럽파가 몇 명이었냐 보니까 이제 우리는 10명, 그 다음에 저쪽은 19명 이렇게 되어 있고 쪽수가 유럽파가 많구나. 그래서 이제 저런 거 보면 우리가 야, 야 무슨 벨기에 같은 데서 뛰는 애들 좀 빼 막 이러잖아요. 예, 빅5 리그도 더 많아요 쟤네가. 6명하고 11명 있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을 한번 뽑아왔어요. 한국의 장단점, 일본 축구의 장단점. 오케이, 오케이. 네, 한국의 장점은 일단 압도적 스타를 갖고 있어요. 아, 그럼요. 네. 레바민 없잖아. 일본은. 압도적 스타. 네. 그리고 우리는 득점왕 있어 프리미어리그에 없잖아.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라는 거는 사실 야 축구 혼자 뛰냐라는 말도 할 수 있지만. 사실 압도적 스타를 보유한 팀과 그렇지 않은 팀은 사실 이게 압도적 스타가 차지하는 전력 비중이 엄청나게 커. 그렇지. 축구는 재능을 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압도적 스타라 함은 엄청난 재능 있는 선수가 엄청나게 노력해서 올라간 선수를 압도적 스타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장점은 최근 상승세예요. 최근 상승세는 이거는 참 되게 부러울 정도예요. 월드컵에서도 2연 2개 대회 연속 16강에 갔고 그 16강에서 떨어지는 모습도 정말 아깝게 떨어졌어. 16강에서도. 아, 그게 안타까웠습니까? 아까웠죠. 그리고 우리의 단점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아시안컵에 대한 관심이 낮아요. 좀 오늘 말씀드리는 건 아시안컵 때문에 말씀드리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아, 그런가? 우리가 아시안컵에 관심이 좀 낮나? 우리는 아시안컵에 관심이 낮아요. 아, 우리가 네. 축구 쪽에 있어서 크다고 생각하는 건가? 국민적인 관심은 그러네. 그렇죠. 국민적 관심은 솔직히 말하면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네. 지금 12월 둘째 주면은 이제 사실 아시안컵 개막까지는 한 3주 남은 그쵸. 건데. 근데 사실 우리는 또 어떤 여론도 있냐면 주요한 선수들 유럽에 뛰는 아시안컵 안 불렀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실제 존재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니다. 예. 자, 얼굴 잘 가렸어. 이런 편집 좋아. 이런 편집 좋다고. 우리 나카무라상 이상한 말 하려고 그러면 얼굴을 가려버리라고. 오른쪽 아래 보면은 일본의 단점은 압도적 개인이 없어 쟤네는. 준척이 많아. 준척이 많은데 월척이 없어 쟤는. 뭐 쟤네 최고의 월척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토미야스 미토마 그 정도인데 뭐 이토 주냐도 굉장히 잘하고 있고 근데 사실 우리 급은 아니잖아. 손흥민급 뭐 김민재급 뭐 PSG에 네. 있고 막 이런 잔잔바리들 네. 잔잔바리들 몇 명 있는 거지 뭐. 에휴 제 잔잔바리들 저거 예, 잔잔바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결정적 순간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저것도 연동이 돼. 압도적인 에이스가 없으니까 뭔가 리더가 없어. 황제, 우리를 이끌어주는 장군 뭐 이런 이 존재가 있으면은 정말 고난이 닥쳤을 때 숨이 여기까지 차올라왔을 때 뭔가 내가 그래도 우리 메시 형님 위해서 내가 한 발짝이라도 더 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저 친구들은 그게 없어. 그래가지고 항상 마지막에 보면은 좀 어이없게 미끄러져서 결국에는 짐을 싸요 쟤네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에 비해서 진짜 뜨겁지. 진짜 뜨겁지 우리나라는.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뭔가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면은 일본은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우리만의 스타일의 축구를 해 딱 이러는데 우리나라는 약간 싸우는 느낌이에요. 그렇지. 싸우는 느낌이야, 우리. 야, 일본하고 경기하는데 무조건, 야, 담궈, 뭐, 이런 느낌이지, 막. 야, 우린 진짜 가위가위도 져선 안 돼. 그렇죠. 모든 걸 던져. 막 이런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우리 스타일이 맞아. 왜냐? 월드컵이라는 진짜 월드클래스 무대에 가면은, 자기 실력 이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실력 이상으로 해야지 겨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일본은 약간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밖에서 보기에 일본 친구들은 아 우리의 실력은 여기까지고 우리는 준비 여기까지 했어. 근데 이거 이상의 뭐 실력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근데 씨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잘했어. 우리가 한 것까지만 해.
가 집에. 이런 느낌이야. 아 잔잔바리 애들은. 잔잔바리 애들. 아 새끼들. 공도 똑같이 하구만. 우리는 그러지 않죠. 우리는 막 지면 울고 막 난리 나잖아. 아 스포츠가 막. 그런 거지.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축구를. 뭐 이게 뭐 산수야? 1+1은 꼭 이게? 축구를 바라보는 이 뭐 국민 거창하게 말씀드리면 국민성이고. 어, 약간 굉장히 좀 굉장히 다르다. 어, 저 친구들하고 우리는. 요거는 이제 11월 월드컵 2차 예선 때 흰색이 미얀마전이었어요. 흰색이 미얀마. 네. 그래서 5-0으로 이겼고 저 하늘색이 시리아전이었어. 베스트 선발 라인업이야 이게. 야 잠깐만 이거 그냥 쉽게 얘기하면 거의 유럽파로 두 팀이 만들어졌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두 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선수는 두 명이에요. 우에다하고 다니구찌. 딱 두 명이고 그 나머지 아홉 명이 바뀌었어. 그러네. 최전방하고 어. 센터백 한 명씩만 똑같았고 나머진 골키퍼까지 다 바꿨네. 다 바꿨어. 근데 젠장 다 유럽파. 일본 내에서는 굉장히 이제 요즘 분위기가 좋잖아. 쟤네 약간 필 받았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쟤네는 이제 독일에 자기네 캠프가 있잖아요. 아하. 있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야, 홈에서 하는 월드컵 2차 예선 정도는, 야, 그냥 J리그 애들 써. 뭐 애들 힘들게 오라고, 오라가라 그러니. 아, 일본도 그런 여론이 있구나.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여론의, 그런 의견의 이, 이유는 충분하다, 실력. 월드컵 2차 예선 정도는 충분하고, 유럽파 선수들 여기 불러서 오지 말고, 그냥 유럽 캠프에서 훈련시키고, J리그도 좀 이렇게 홍보 좀 해야 되니까, 경기장 뭐 6만, 7만 석은 못 채우더라도 한 4만 석 정도는 J리그 선수들로도 충분히 채울 수 있으니, J리그 프로모션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좀 어때? 라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 아니, 근데 이렇게 디테일한 정보를 그냥 한국에서 일본의 미디어를 보면서 알 겁니까? 아니면 그 지인들, 나카무라 상들 이렇게 짜있잖아요. 나카타, 나카무라, 미우람, 뭐 마츠다 이런 친구들 무슨 그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휴민트를 이용한 공정 겁니까? 아니 뭐 이것저것 뒤져봤죠. 참들도 이걸 어떻게 알아? 아니 일본 애들 일본 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근데 재밌는 거 있어.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는다는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얘기 듣고 있잖아. 잘못 알고 있는 거 되게 많아. 아, 잘못 전달해 준 겁니까? 굉장히 오해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아. 가만히 있진 않아요. 그런 얘기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 예. 저것도 약간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회와도 약간 비슷하지 않나. 쟤네는 평균 값은 굉장히 높고. 근데 대박 치는 놈은 한국에서 나오고. 그렇지. 우리나라 사회도 그러잖아. 아이, 그럼. 그러니까 뭐, 엔터테인먼트 쪽도 그렇고. 케이팝을 전혀 없어, 그런 애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쟤네는 저변이 확실하고 우리는 스타가 있어. 항상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요거 이제 우리 아시안컵 얘기를 하면은 아시안컵 통산 기록이에요. 그래서 최다 우승팀 일본입니다 지금. 그래서 요 최근 대회에서 싹쓸이를 해가지고 저놈들이 그래서 그렇게 됐고 세 번 우승한 팀이 사우디하고 이란이 했고 우리는 두 번 우승했어요. 아 우리가 금운동 따지면 열 번 제일 많이 했네. 어, 그렇죠. 저 토탈로 이렇게 3위 순위를 냈으면 1등이네. 네. 1등이죠. 내 말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 표 가져온 거야. 우리의 우승이라는 거는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1956년 대회, 60년 대회에서 우승한 거예요. 반세기가 그, 넘었죠. 네. 그래서 63년 전에 우승했어. 그러니까 월드컵에 나가면은 우리 맨날 이제 출전국 소개할 때 우루과이 소개할 때 우리가 저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초대 대회, 월드컵 초대 대회 우승팀 뭐 이런 거.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아시안컵의 우루과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해서 뭐 이 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이제 제가 본색을 드러내면은. 요번에 아시안컵에서 우승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에 있다. 제발 좀 우리. 아, 잠깐만요. 어. 누가 해요? 아유, 대한민국이. 아유, 아유. 아, 우리가 그래서. 아, 잠깐만. 이 형 또 큰일 날 얘기 하는 거 아닌가 했더니. 아, 일단 대한민국이. 우리 대한민국이 우승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 일본이 잘해. 일본이 잘해. 일본이 잘났어. 맨날 이렇게 해도 우리는 귀뚱으로도 안 듣잖아. 왜냐? 우리가 세니까.
그렇지, 이거잖아. 붙었을 땐 붙으면 우리가 세지, 우리가 이기지, 이거잖아. 그래서 우리랑 한일전에서 아시안컵 한일전은 몇이나 몇 개나 있었을까 되게 깜짝 놀랐게도 두 번밖에 없는 거예요. 아, 아시안컵이라는 본선에서 한일전이 붙었던. 그래요?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지. 아, 진짜? 네.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그 기억하고 있는 한일전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그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그런 거. 이민석. 아니면 이제 축구 대회가 아닌 이제 아시안 게임, 올림픽 요런 거 종합 대회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사이타마의 박지성 산책 골 넣고 딱 그렇죠. 서 갔던. 네. 네. 그것도 이제 친선전. 그렇지. 그런 거죠. 월드컵 앞두고. 네, 월드컵 앞두고. 근데 보면은 이제 정작 아시안컵에서는 저렇게 밖에 안 붙었어요. 그리고 뭐 되게 아쉽게도. 저건 의외다. 아쉽게도 가장 최근에 만났을 땐 또 졌어. 물론 승부차기네요. 승부차기인데 난 저기서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떻게 승부차기라는데 한 골도 못 넣어. 저거 제가 중계했던 경기입니다. 저 기억나네. 3명인가 4명이 연속으로 실축. 저거 우리가 연장전에 골 넣어가지고 따라가지고 황재원. 제가 저 중계하다가 울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민호 형이 방문상면 울어도 됩니다 이랬던 경기예요 저. 아, 저게 아시안컵에서 마지막 승부야? 네, 네. 아, 참, 참 신기하죠. 그랬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여하튼 공식 기록으로만 놓고 보면 아시안컵 두 번 만났는데 아시안컵에서 한일전은 그냥 2무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뭐 승부차기가 다 해도 그냥 1승 1패고. 그래서 아니 아시아에서 그래도 축구하면 한국 일본인데 최근에 들어와서 한국 일본인데 아니 둘이 엘클라시코가 너무 없어. 맞아 맞아. 이거는 좀 그 아시안컵 조직위원회에서 좀 각별히 신경 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 지네도 장사해 먹으려면 한일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야. 마지막 최정의 전설을 읽고 나오고 마지막 최정의 한일전도 저 때예요. 10년이 넘었어. 12년 전이네. 너무 오래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한일전은 있었어요. 근데 동아시아 대회. 그쵸, 그래서 동아시아 뭐 유럽파들이 오지 않거나 뭐 이렇던 대회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전설의 일군끼리 서로 짱 붙었던 거는 2011년이고 아마 저 때가 손흥민 선수 아기 때. 아기 때였어요. 아기 때.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가 진짜 제대로 일본을 상대한 경기가 우리도 없어. 없어.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붙게 되면 진짜 손흥민 선수를 포함하라 우리의 진짜 일진들이 일본하고 그냥 제대로 한번 붙어보는 거예요. 예, 맞아요. 어쨌든 요렇다. 아따 이건 너무 작다. 작은데 색깔만 보세요. 아 색깔만. 빨간색이 우리나라의 시나리오야. 조 1위로 올라갔을 때. 조 1위? 그리고 파란색이 일본 조 1위로 올라갔을 때. 아 진짜 이게 네. 한일전이 결승에서 만날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이거야? 그래서 둘 다 1위로 올라가면은 결승전. 둘 다 2위로 올라가도 결승전에서 만나. 근데 만약에 1, 2위가 엇갈리면 중간에 만나? 한국 1위하고 일본이 만약에 2위다, 그러면 16강에서 만나. 바로? 바로, 예. 바로. 그리고 한국이 2위로 올라가고, 일본이 1위로 올라갔다, 그럼 준결승에서 만나요. 빨간 게 우리고, 저 파란 게 일본인데, 1위로 올라가게 되면 결승에서 만난다. 근데 네. 서로가 1, 2위가 조별리그에서 엇갈리면 중간에 만난다. 요것만 딱 생각하시면 네. 되죠. 아니, 솔직히 손흥민, 우리가, 손흥민 하나 가지려고 몇 년을 기다리고 얼마나 지금 간절해. 알았어요. 예, 한번 알았고. 붙자. 네. 손흥민 진짜 예. 이 전성기인데 한번 하고 가자. 흥민아. 아 제발 좀 아시안 게임. 알았어, 알았어.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 했는데 왜 대회 또 해요? 이런 거 하지 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알았어요. 예. 언론도 예. 되게 반성해야 돼, 솔직히. 아. 언론에서도 반성 많이 해야 돼. 아, 이게 진짜로. 예, 예. 맨날 올림픽 아시안 게임 이런 종합 대회는 막 엄청나게 국가지 대사로. 자, 하고 이제 갑시다. 아시안컵은 보도도 안 하고. 아니, 나머진. 아시안컵 얘기하는 언론사 저기, 하나도 없어. 나머진 형 채널 뭐 이래. 아, 저희, 우리 이제.